제5장에 보면 자의 광일어시니 왈 문왕이 김올라시니 문부제 좌후와 천지장상 사문야신된 후사자 부등여 사문야언이라. 천지 미상 사문야시니 광인이 기여여의 하리오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자, 여기서 유명한 사문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 유학의 도를 사문이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써서 자기 정치적 그 반대파를 제거하는데 참잘쓴 것이 조선에서 송시열이 쓴 거죠. 사문난적이라. 이때 그때 사문은 누구냐면은 바로 주자의 해석을 벗어나서 해석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난신적자라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성리학을 계속 온전시켰던 그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이른바 손익을 해야 할 줄을 알아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정치적인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잘못 쓰이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바로 사문이 바로 어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때가 언제냐면 선생님께서 외여 광이라 그랬습니다. 광이라라 광땅은 어디냐면 송나라에 있는 땅이에요. 송땅에서 자, 두려워하셨다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위협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자, 위협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누구로부터 위협을 받았냐면은 바로 양호라고 하는 자입니다. 일단 그 뒤에 254쪽에 후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광땅에서 위협을 받으셨는데, 위협을 받아서, 일단, 어쨌든 간에 5일간 그 억류돼 있었죠. 억류돼 있었다가 나중에 이제 공자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때 광땅에서 이렇게 있었을 때 공자가 안에서 뭐 했어요? 감옥 안에서 금을 타셨다 그랬죠. 그 금소리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 사람이 틀림없이 이제 양원주라고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이제 막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금을 타시는데 그 금소리가 어찌나 그 신금을 울리는지 왈 뭐라고 했느냐. 야, 이거는 성인이 아니면 절대로 이런 음악 연주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 금소리에 그저 다들 탄식하고 그다음에 이쪽 감동을 받아서 그냥 다들 펑펑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 이거는 양호가 아니다. 정말 공자시다라고 해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풀려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데로 갔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랐던 거죠. 우리 선생님 돌아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걱정에 걱정을 했더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참 농담 겸, 제자들을 안심시킬 겸, 참뼈 있는 말씀이신데요. 문왕이 이미 돌아가셨으니, 자, 문이 이에 있지 아니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왕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 문왕의 문덕은 여기에 있지 아니한가? 누구한테 있다는 소리예요? 나한테 있다 이 소리예요. 그죠? 자, 천지 장상 사문야신된, 그래서 하늘이 장차 이 문을, 그죠? 이 문을 죽이려고 하시는데, 그죠? 다 없애려고 하신다면은, 만약에 하늘이 장차 이 문을, 나에게 있는 이 문덕, 나에게 문왕의 가르침, 성인의 가르침이 나에게 있는데, 이 문을 없애려고 하신다면 후사자, 뒤에 죽는 자, 다시 말해서 뒤에 오는 자, 후례자에 해당되겠죠? 뒤에 오는 자, 부득여 사문야 이언이와, 그죠? 그럼 뒤에 오는 자들은 바로 이 문을 더불어 얻지 못하거늘.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후손들은 이 성인의 도를 결코 얻지 못할 것이라. 그래서 보니까 내 하늘이 결코 사문을 죽이려고 하지 않는다. 하늘이 그래서 미상 사문야시니, 하늘은 이 사문을, 그죠? 사문을 없애려고 하지 아니하신다. 죽이려고 하지 아니하시니, 다시 말해서 하느님이 나를 보호하시는다 이 소리예요. 하느님이 결코 사문을 없애지 아니할 것이다.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살아남도록 하실 것이라. 내가 바로 사문이다 이 소리. 그러니 광땅 사람들이 기여여의 하리요. 그 나에 대해서 어찌하겠는가 이 소리입니다. 나는 자네들 너 너무 걱정하지 말게나. 나는 하느님이 날 보호해주고 있다네 라고 하시면서 자 농겸. 그러니까 제자들이 워낙 얼마나 무서워서 떨었으면은 그 선생님이 농겸 해가지고 이렇게 제자들을 오히려 더 위로하신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지금 성인은 다 없어졌지만, 그죠? 지금 그 지도자가 되는 성인들은 아무도 없지만은 그 앞서가신 성인의 뒤를 이으신 분이 바로 누구다? 바로 우리 선생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자한편에서 계속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한편에서 앞서서 이어진 그 성인의 도맥을 공자가 이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내용이 바로 자한편이 되고, 그 다음에
시편이 바로 뭐냐면 향당편입니다. 그래서 향당편에서는 공자의 그저 일거수일투족을 쭉 기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 성인이라고 하시는 공자의 모습은 이런 모습을 갖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기록으로 남겨두는 거예요.